시즌 신인왕 영순이 정말 대단하다는 표현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누가 이 선수를 신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데뷔 첫해 두산 마운드의 수호신 강력한 마무리 투수가 탄생합니다. 헛스윙 삼진 아웃! 중략을 거스르는 패스트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괴물, 이 대단한 투수가 대한민국에 나타납니다. 김태룡 단장께서는 지명 선수 발표해 주시죠. 예, 두산 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 김태견 선수입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김태견 선수. 1라운드 2순위 두산 베어스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김태견 선수가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지만 하루빨리 성장해서 잠실 마운드 위에서 공 던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구 스피드 15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타자들이 느끼기에 위력적인 그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역시 힘이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 예전 오성환 선수의 그런 종속 같은 그런 볼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제구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는 좀 보기 쉽지 않은 좀 차분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 두산에 앞으로 빠르면 2, 3년 안에 스토퍼로 성장할 것으로 믿고 지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야구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부각을 드러낸 신인은 두산의 김태견 투수였죠. 두산 이승엽 감독이 두산 투수 중에서 최고라고 극찬하면서 당장 마무리 투수로 낙점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두산 베어스 마운드에 루키 김태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3구 스윙 삼진! 아, 지금 커브는 어쩌면 이 투수가 두산 베어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신인 김태견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첫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9위가 차기 마무리 투수로 꼽힐만 하네요. 계속 볼 카운트 멈춰! 삼진이에요! 경기 끝! 선수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훨씬 삼진아! 두 타자 연속으로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제 두산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김태견 선수가 KBO 리그 데뷔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시범 경기 이 세 경기에서 2세이브 제로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요. 다저스와의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야구 팬들을 설레게 했던. 제 마음도 설렜어요. 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밀어친 타고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뒤로 뜁니다. 좌익수 워닝 트랙 앞에서 감정을 때립니다. 김태균을 상대로 손아섭이 2루 베이스를 차지합니다. 지금 승리를 위해서 시범 경기에서 정말 무결점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연타! 3루 주자 손아섭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말로 홈런을 연호하는 다이노스의 홈팬들이고요. 3-1의 볼 카운트. 결국 볼넷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3루 주자 데이비슨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수는 2-2 동점이 됩니다. 지금 벤치 움직임이 없네요. 예. 들어올렸습니다. 타구는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오익수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을 했고 타구를 잡아냅니다. 빼우십니다. 그러나 NC는 김태균을 상대로 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2-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가득 남을 수 있는 이 세팅판이긴 한데요. 네. 신고식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원아웃 말루에서 김태균과 강백호입니다. 초구부터 배트를 냈습니다. 파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승부예요. 끌어당겼습니다. 강승호 1루 그리고 1루 1루에서는 세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KT가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점수는 11-6입니다. 루키 김태견 투수가 오늘 마운드 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되겠고요. 첨단과 지옥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NC와 KT를 상대로 등판을 했었고 첫 등판에서 좀 호되게 신고식을 그랬죠. 치렀죠. 예. 두 카운트. 그러나 높게. 결국은 공이 빠졌습니다. 볼넷. 지금 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켜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볼 카운트 삼진입니다. 점수는 두 점차. 이제 두산 베어스의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엔 그렇다면 김태견이 있습니다. 이 신인 투수가 정비를 마치고 다시 한번 1군 무대에 오릅니다. 상대의 첫 타자 베테랑 김강민입니다. 수비에서 김강민다운 모습을 계속 이어줬던 앞선이니 때려붙기 쪽에 파울. 자, 밀립니다. 타자의 카운트에서 김강민 선수가 빠른 공을 노렸는데 좀 밀렸죠. 회전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타자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져요. 볼이 끝까지 좀 살아간다는 느낌. 대견 선수입니다. 스윙! 바깥쪽에 151!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데뷔한 선배를 선제대로 돌려보냅니다. 자, 앞선 또 커브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강민 선수가 지금의 빠른 공은 대처가 안 됐어요. 이야. 김태견 원앤투입니다. 힘으로 들어갑니다. 스윙! 그리고 삼진 150! 자, 이렇게 두 타자 연속 삼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어 때립니다. 땅볼. 유격수 이타구를 받아들였고 1루에 아웃카운트! 자, 복귀한 김태견. 세 타자 김태견에게 기대했던 피칭으로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맞췄어요. 딱 하는 소리 하지만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높은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태견 선수가 실점 없이 4회 말을 틀어막습니다. 네, 개막전 때는 조금 저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적으로도 한쪽 편해지고 네, 공 던지는 거 있어서도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조금 더 처음보다는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삐끗할 수 있어도 이제 아직 시즌 길고 많이 남았으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잘해서 팀에 계속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견 선수입니다. 태견 선수가 데뷔 첫 3연투 경기를 펼치겠고요. 김태균 선수도 정말 주위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빠르게 지금 본인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예. 목적 150km, 전광판에는 152km까지 찍혔습니다. 볼카운트로 원볼 원스트라이크. 스윙! 다시 150! 저는 사실 지금 무사에 1루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힘들게 승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배짱 좋네요. 네, 빠른 공 두 개를 연거푸 넣습니다. 대타 박병호입니다. 원앤투 높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정말 이렇게 직구 하나로만 이 위기 상황에서 승부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오승환 선수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이제 풀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도타가 연속 삼진! 자, 박병호와 신범기를 상대하면서 던진 공 10개는 모두 포심이었고요. 지금 이닝의 이 위기를 또 본인의 힘으로 넘어간다, 이겨낸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윙! 스윙아웃! KKK! 빠른 공으로 잠실 홈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선수! 두산의 김태균입니다. 7회 말로 가겠습니다. 잠실 야구장입니다. 여기 썼던 공의 G2&2 결과 확인! 5구째 윽박 지릅니다! 자루말로! 100장 있는 루키가 또 한 번 팀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3구 땅볼! 2루 거쳐! 1루까지 어려운 상황을 특급 루키가 해냅니다. 3아웃 경기 끝. 물고 물렸던 팽팽한 양팀의 3연전 첫날 경기 최종 스코어 8-6! 변화가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 페스티벌 150! 참고로 시즌 전 인터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김태견 선수가 가장 리그에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 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경해왔던 선배와의 맞대결 풀카운트! 우와! 삼진! 대단합니다. 최종을 삼진 돌려 세우는 김태견입니다. 대단한 배짱투 오늘도 김태견. 네, 고졸 1년차가 마무리 중책을 이제부터 맡게 된 네. 두산입니다. 마무리 김태견 선수입니다. 30경기 2승 2세이브 4홀드 2.64의 평균자책점. 그만큼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마무리 자리를 맡겨주신 만큼 그 믿음을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던져야 될 것 같고 책임감 있게 올라갔을 때 책임감 있게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구의 생삼진! 경기 끝났습니다. 변화구로 끝내네요. 김태견 선수 이제 마무리를 맡고 첫 세이브 대단한 뜻입니다. 아, 예.
최종 스코어 9-6 두산 베어스가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두산의 클로저 루키 신인 김태견입니다. 자, 6월 들어서 지금 정말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실점 없이 퍼펙트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야, 들어왔어요. 3구째 삼진. ABS 손이 발동합니다. 공 3개로 손아섭을 삼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부터 해본다면 리그 최고의 타자를 김태견 선수가 이 공 3개로 물러나게 만드네요. 신인 선수가 마무리로 이 낙점을 받고서 사실 좀 긴장되기도 하지만 투구하는 예. 내용들을 보면 전혀 신인답지 않은 과감함이 보입니다. 원앤트 191! 빠른 볼 스윙 삼진! 투아웃 주자 1루와 1루 스트레이트 풀 카운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넷! ABS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투아웃 주자 말로 마지막 구종은 슬라이드로 손진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6-3 두산 베어스가 전반기를 연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김태견인데 아, 밴드 영구 결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김태견 이 선수가 예. 정말 멘탈이 강하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보통 이 신인 선수들이 한번 부진해서 2군으로 떨어지면 네. 거의 멘탈을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김태경 선수는 확실하게 멘탈을 회복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마무리 투수를 하고 있잖아요. 초구부터 152. 회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2구째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 스윙 삼진. 팬들이 왜 이 루키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배정대 초구는 스윙. 2구 다시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고추 먹는데요. 스윙 삼진. 구타자 연속 3구 삼진. 타석에는 황재균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예. 스윙 스트라이크 2. 이러면 팬들이 미치죠.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스윙 삼진 아웃! KKK 세 타자 연속 3구 삼진! 완벽 그 자체 김태견입니다. 빠른 볼 당겼고 3루수 잡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최종 스코어 6-3 태경 선수의 또 최연소 10세이브 달성까지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경기가 됐는데요. 이틀 연속 세이브 김태견의 11세이브와 함께 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0 두산 베어스의 승리. 두산 베어스의 시리즈 수입입니다. 바로 젓고 빠르게 바꿨죠. 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마무리 투수가 벌써 등장합니다.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중견수 낙구주자 포착. 경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아기 곰을 거인을 찢습니다. 네. 바깥쪽 바깥쪽 배트 돌았어요. 최종 스코어는 3-2. 변하고 밀어내면서 존버드 캐치 1루에서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시즌 16세이브 김태견이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위기 상황 한 점 차 상황에서 이승엽 감독은 김태견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올 시즌 53경기 56이닝 소화하면서 3승 2패 4홀드 16세이브 2.25의 평균자 득점입니다. 김태견 선수는 정말 KBO 세이브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는 그런 선수죠. 오늘 만약 이 한 점 차를 지켜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고졸 신인 한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나승현 선수가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를 기록했네요. 지금 현재 이제 김태경 선수가 타이고요. 그렇죠. 투아웃 1루 상황에서 2번 타자 김주원입니다. 어떻게 또 이제 주자 스타트 헛스윙했고 1루로 갑니다. 1루
아웃입니다. 1회 선 파울입니다. 깜짝 높은 코스에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타고 유격수 김지호 1루에 던지면서 투아웃입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좌익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경기 종료 13-7 두산베어스. 김태견은 고졸신인 최다 17세이브를 달성했고 이병헌은 베이스 좌완 최초 최다 홀드 18홀드를 그리고 두산베어스는 팀 통산 2800번째 승리를 달성하면서 연패에서 벗어납니다. 네, 오늘 팀 통산 2800승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역대 고졸신인 최다 세이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마치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8회부터 접전인 상황이 올라가서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던졌고 또 막아가지고 선배님들하고 형들이 9회 때 점수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9회 때는 좀 편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좋습니다. 최대한 기록에는 의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딱 저번 경기 때 그렇게 블론 세이브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루만 좀 좌절하더라도 딱 하루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고 한타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승부하려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았던 게 지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견 선수의 어떤 데뷔전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었고 당시의 결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지금 KBO 신기록을 본인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기록을 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혹시 생각을 해본다면요? 있긴 있었지만 좀 더 개막전만큼은 저한테도 어려웠고 그 뒤에 시간들이 조금 풀리기까지 시간들이 조금 걸렸다 생각했는데 무너져봐야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한번 무너져 보니까 이제 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다음에 창원에 왔을 때는 이제 더 좋고 단단한 피칭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오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인이지만 또 베어스 팬들에게는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팬들에게 이 마무리 투수로서의 좀 든든함을 또 팬들에게 전해주시죠. 이제 오늘 끝나서 19경기 정도 남았는데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 제가 뒤에서 계속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대기록 달성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어주자이로 네. 볼카운트 투앤토 헛스윙 삼진 아웃! 결국 김태견이 막아내는군요. 네. 몸쪽 타격 높게 떴고 이는 곧 두산베어스의 올 시즌 정규 시즌 4위 자력 진출을 의미합니다. 아기곰이 또 한 번 자신을 넘어 한 단계 성장합니다. 팀상 수상자는 두산베어스 김태균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클로저로 자리 잡으며 KBO 고졸 신인 데뷔 시즌 최다 세이브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의 주인공은 바로 두산베어스 김태견 선수였네요. 수상 소감 들려주세요. 오늘 자리에 있거나 항상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시즌 내내 큰 힘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팬분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고 내년에도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